자, 오늘 복음과 종교 6번째 나갑니다. 오늘은 그 체험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듣기 전에 나는 체험을 뭐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이, 부신자들이 하는 체험, 또 기독교인들이 하는 체험, 정말 또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체험,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분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왜 기독교인들이 전도가 안 되냐? 사실은 성경적인 답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고, 메시지가 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 말이 준비되면 우리는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만의 체험과 답은 갖고 있지만 말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전도의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대부분이 보면 답을 가졌다는 확신은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안 되면 결국은 한계가 오게 돼 있고요. 문은 열죠. 우리가 뭐 영접 정도는 시킬 수 있으니까 문은 열수 있지만 또 양육하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 거 우리가 양육까지 좀 올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 지금 자꾸 기독교는 줄고 다른 종교들은 지금 자꾸 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각성해서 지금 갱신을 해야 되죠. 자, 우리가 체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인간 자체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체험하는 존재예요. 뭘 체험하냐면, 보는 것도 체험이고, 듣는 것도 체험이고요. 배우는 것도, 또 우리가 경험하는 거, 그리고 느끼고 행하는 것도 다 체험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체험과 경험을 하냐, 무엇을 보고 듣고 배우냐에 따라서 사람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아기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자꾸 이렇게 제대로 된 기독교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자, 일단 먼저 종교 체험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종교 체험. 이 종교 체험이라는 것은 또 새로운 경험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나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어려서부터 부모가 어떤 종교를 선택을 해서 그 종교 생활을 해왔던 아이들은 자기네들이 부모로 배웠던 그 종교 아닌 또 다른 종교를 접해봤을 때는 새로운 체험이 될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거부하는 수가 있죠. 자기가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배운 그 종교를 거부하는 애도 있지만 또 친구 따라 또 새로운 그 종교 체험을 함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또 빠져들어가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무속신앙이었어요. 부모님이 무속신앙이었다가 친구 따라서 불교를 가봤어요. 절에 가봤어요. 근데 그것이 나한테는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내가 모르는 또 다른 무언가를 지식을 배우거나 종교를 접했을 때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지식, 그들의 종교만의 지식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뭐냐면 교리라고도 하죠. 어떤 교리를 배우죠. 그러면 그 교리 속에서, 배움 속에서 뭔가 새롭게 경험을 하고 또 좋아하기도 하고 깊이 빠지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 종교 체험은 결국 이 마음에 대한 것이에요. 뭐랄까, 지식은 배움이라고 하면 이 마음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감정적인 거죠. 그래서 주로 종교는 뭐냐면 마음을 다스리고 또는 비우고 이런 쪽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도 많이 보지만 종교인들이 많이 그 강조하는 것들이 뭐냐면 마음을 비우고 다스리는 그런 쪽으로 많이 하는 걸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운동이라든지 무슨 어떤 기도 행위라든지 자기네들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보면 다 비우고 이렇게 그 다스리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가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진다고 봐요. 성경에도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 그러죠. 그 성경에도 뭐라 그러냐면 에베소 4장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분나는 일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분나는 일은 있어요. 근데 죄를 짓지 말라 그래요. 또 뭐라 하냐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를 넘기지 말라 그래요, 화가 나는 것. 그래서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게 있죠. 화가 나면 바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나 이래 이래서 화났다 뭐였다. 그런 것들을 바로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이건 부부 사이, 친구 사이, 어떤 사이에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왜 그러냐? 마귀도 틈타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넘기고 분이 삭히지 않아지고 이런다는 것은 이미 마귀가 틈이 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안 그러죠. 저 사람이 화나게 했고 저 사람이 내 감정을 이렇게 했으니까 화나는 게 당연하니까.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 하냐면 마귀가 틈을 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지혜롭게 해내는 사람들은 종교에서 마음 다스리고 비우고 이거하고 다르죠. 다른 차원이 되죠. 그래서 이걸 결국 못한다는 것은 종교에서 마음 다스리고 비우는 것보다도 지금 못한 수준에 있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저는 그런 경험을 좀 했죠. 어느 날 폭발을 딱 해버리는데 보면은 막 쌓였, 그 과학 지나갔던 일을 쌓였던 걸막 이렇게 토해내는 걸 많이 보죠. 그런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또 말씀으로 이렇게 좀 체계를 잡아주면서 다시 이렇게 하게 하죠. 자, 이게 이제 종교 체험에서 많이 주로 하는 것들이에요. 자, 어떤 결과가 나오죠? 다. 결과가 나오는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 철학에 쓰든지 그들 나름대로 평안과 또그 어떤 그 마음의 치유를 받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래서 기운동이 마음의 치유를 안 받는다면 그 사람들이 하겠어요, 그거를? 뭔가 마음이 달라지고 치유를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불교 신자 중에 그 유방암 걸린 사람을 얘기했잖아요. 종교를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떻겠냐 그랬더니 딱 거절하는데 그 사람은 사형 선고 받아가지고 2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내가 물어봤죠. 한번 하나님을 바꿔보는 게 어떻겠냐 그랬어요. 걔도 그 불교를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거절을 하는데 뭘 하냐면 무아지경 체험을 했다 그래요. 걔네들이. 무아지경, 무상태에 그런 깊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바꾸지 않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체험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정말 성경적인 체험을 하게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 신앙생활 속에서도, 체험하죠. 무슨 체험했냐면, 저 같은 경우에요. 복음의 내용, 말씀의 내용은 전혀 없었어요. 몰랐어요. 2년이 넘도록, 3년이 넘도록. 자, 그러면 뭐냐?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마음을 많이 닦았어요. 예. 그래서 제일 많이 간게 뭐냐면 하나님 자녀니까 나는 뭐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말하자면 율법적인 뭐랄까 마음 중심으로 갔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이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나쁜 말을 안 하려고 노력했고 뭐 원래 이제 뭐 나쁜 소리는 안 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더 이렇게 조심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도 나는 해야 된다라는 행위를 생각했어요. 왜 나는 기도가 안 될까? 왜 나는 기도를 안 할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방언 잘하는 청년이 있다 그랬죠. 걔를 붙들고 나 기도를 가르쳐줘라. 이래가지고 막 방언까지 이렇게 체험하는. 그러면서 내가 하니까 그만큼 하니까 방언하면서 기도하는데요. 한 1, 2분 기도하기 힘들었던 사람이 그 기도를 한번 배우니까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가는 걸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와, 나도 한 시간 넘게 기도했구나. 정말 나도 기도가 하는구나. 기도했구나. 이렇게. 그리고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기도는 대화다. 이러는 바람에 또 대화기도 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나 혼자 주저주저 하나님을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과 대화한 줄 알고 내 나름대로 그게 너무 기뻤어요. 근데 뭐냐면 기도 내가 했잖아요, 그게. 그 기도를 행위로 지금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분그석달 동안 내가 이 복음을 계속 강조했는데 그분은 어느 교회 다니는 교회 분이냐? 여자 목사님인데 방언 집중적으로 하는 교회거든요. 그래도 자기는 석 달을 복음을 듣고도 기도해야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체험이라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절대 방언 안 하면 싱겁다. 이 기도가 싱겁고 맛을 못 느낀다.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응답이라는 것도 결국은 육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기도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말하자면 지식을 체험하고 기도라는 것을 체험하고 응답이라는 것을 체험한단 말이죠. 근데 진짜 체험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 창조 안에서의 체험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체험이라는 거 뭐냐면 창조 원리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이거는 내가 이거 원리에 대한 것을 사전적 의미를 좀 찾았었는데 이거는 동영상 정리하면서 받아 쓰세요. 그냥 말로 다 그냥 할게요. 원리라는 것을 그 사전적 의미로 뭐라 했냐면요. 사물의 근본이 되는 이치라 그래요. 사물의 근본이 되는 이치. 즉 나는 또 다른 말로 뭐냐면 사물의 근본이 되는 뭐랄까 그 공식이라 할까 원리 원리라고 붙였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생명에 대한 거예요. 우리는 체험을 어떻게 해야 되냐? 생명에 관한 체험을 해야 하는 거지. 이거 빠진 체험은 체험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물고기는 뭐가 필요하죠? 물이 필요해요. 그게 원리예요. 새는 공중에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하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원리예요. 나무는 땅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게 원리예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는 숨을 쉴 수가 없죠. 그게 원리예요. 그게 이제 창조의 원리고, 또 창조의 질서. 요 질서 체험을 해야 돼요. 질서는 뭐냐? 사전적 의미를 뭐냐면, 혼란이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는 순서나 규칙. 이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질서는 그 혼란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했냐면, 법대로 해야 된다. 말하자면, 성경대로 해야 된다.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자, 그래서, 자기 위치도 질서죠. 자기 위치. 어떤 위치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위치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위치를 넘어서선 절대, 넘어설 수도 없지만, 본인들이 이제 넘어서는,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또 감정대로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다 질서 파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했으면 그렇게 하는 게그 질서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사전적 의미로 혼란이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는 순서나 규칙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우리가 이 질서가 없다면 혼란하다는 얘기죠. 혼란하면 일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죠,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질서대로 우리는 체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창조의 능력. 그래서 이 능력 그랬을 때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 어떤 일이겠어요? 물론 이 사회에서 세상에서는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거는 자기네들 능력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한테 정복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한테 대신 대리 통치자를 세웠기 때문에 전도 안 하면 절대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창조, 요걸 가지고 하나님 창조대로, 체험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은 창조의 원리 질서 능력대로 체험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가지고 우리는 뭐라 하냐면 영적 체험이라 그래요. 또는 복음 체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체험, 복음 체험은, 세 가지로 밖에는, 더 이상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성경대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요걸 가지고 우리는 말씀이라 그래요. 말씀 체험. 뭐 세상적인 말로는 지식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말씀이라는 지식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것이 결국 우리한테 구원과 관계에 있어야 돼요. 생명 원리죠? 이 구원과 관계가 없다면 그건 체험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일단 먼저, 사람들이 언제 갈급해지죠? 인간에겐 근본 문제가 있죠.
요때 갈급해져요. 인간의 근본 문제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갈급해지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근본 문제 걸려있죠. 그래서 이 개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죠. 3장 1절에서 6절. 뭐, 창세기 3장 우리가 연습했으니까 전체 다 합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금, 창세기 3장. 그래서 지금 그 메시지 속에 제가 그러죠. 창세기 3장을 한번 말해봐라 했을 때 사람들이 말씀 떠나서 제 가운데 사단에 잡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 질문을 잘 들으세요. 그거는 인간 근본 문제가 뭐냐 했을 때 말씀 떠나서 제 가운데 사단에 잡혔다 라고 말하는 거고, 창세기 3장 그러면 네 단락으로 나누라 했죠. 인간 근본 문제와 사단의 음성과 부신자 상태와 그 결과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양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틀을 잡아 나가라고 조금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자, 지금 뭐 개인 문제, 이게 창세기 3장에 벌써 부신자 상태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사단의 음성까지 다 들어가 있고, 지금 이 체험 속에서 살아요. 인간은 창세기 3장 체험 속에서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는 것이 가정 문제예요. 가정은 사랑을 전제로 해서 모인 집합이죠. 남편, 아내와 남편, 또 자녀, 다 사랑관계예요. 근데 이 사랑관계 안에서 지금 혼란이 돼버리죠. 혼란 속에서 돼버리죠. 뭐겠어요? 자녀가 부모한테 대들고, 또 부모가 자녀를 화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질서가 파괴되고 있죠. 그러니까 혼란한 삶이 되면서 가정이 지옥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회 문제 속에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만족이 없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림 그리고 싶은 사람은 그림 그려요. 그 그림을 그리면서도 안 행복해.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하면서도 공허해. 뭐 연예인들, 그 사람들 만족 못한 거 알죠? 자살하는 거 많죠?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자매가 성공하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잘 나가잖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성경을 안 믿으니까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없지만, 아니 그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건 자기 생각이지. 그 사람들한테는 우울증도 없고 뭐 좋은 위치에서 뭐 떵떵거리게 뭐 그렇게 성공했다고 얘기를 해. 그런데 근본적인 건 뭐죠? 인간은요, 부모를 떠나 살면요, 네가 아무리 성공했다 해도 넌 만족하지 않을 거다. 그죠? 부모를 떠나 산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해도 하나님 떠나 살기 때문에 그거는 행복할 수가 없다. 뭐 많은 얘기를 해주고 싶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사회는 아무리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도 절대 만족과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체험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 체험해라는 말 많이 들었죠? 근데 더 정확한 말이 뭔지 알아요? 그리스도가 체험이다예요. 이게 체험이에요. 그리스도가 체험이에요. 요거 아는 사람한테 그리스도 체험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체험이다를 모르면은 그리스도 체험해라 하면 신비주로 자기 또 나름대로 기도해서 응답받으려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오늘 체험은 정확하게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말해준 대로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한테? 아들 보냈다. 요 말귀를 알아듣는 게 체험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보내겠다. 그랬잖아요. 이 말귀를 알아듣는 게 체험이죠.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뭐라 그래요? 말씀을 했는데 보여서 짠하고 나타나서 야 여인의 후손 보내줄게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요 말귀를 알아듣고 알아들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은 흡족해 하신다는 거죠. 네가 내 말귀를 알아들었구나. 그럼 나는 너를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너를 인도하고 응답을 줄 거다. 그게 하나님의 체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가지고 하나님 존재를 확인하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하나님 체험이에요. 자, 두 번째가 십자가 죽으심이죠. 자, 이걸로 우리는 해방받았다는 체험을 해야 돼요.
어디서?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에서. 여기서 안 빠져나오고 행복이 있겠어요? 성공이 있겠어요? 뭐가 만족이 되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쁘게 화장을 하고 왔는데 옷에 하얀 드레스를 입었는데 비 오는 사람, 비가 와서 차가 지나가다가 흙탕물을 확 튀겨놨어요. 그러면 그옷 갈아입어야 돼요. 그렇죠? 아무리 얼굴이 예쁘면 뭐합니까? 옷은 그냥 흙탕물인데? 그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다고 자랑하고 막 이래도 이 속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흙탕물, 어둠, 이 속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행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가지고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에서 해방했다라는 말을 알아듣는 게 체험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체험이에요. 그렇잖아요. 노예로 사단이 잡혀서 종노릇하고 있는데. 이 부활의 체험, 사망 권세에서 지금 우리가 해방됐다는 것, 빠져나왔다는 것, 이것이 체험이에요. 예수 이름이 또 체험이에요. 왜 체험일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 이름이 왜 체험이죠? 성령 받으니까, 성령 보내주니까.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 반드시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체험 이렇게 안 해도 이미 하나님은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접이라는 걸 알죠? 영접하는데,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데,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걸 믿는 게 체험이에요. 영접이 체험이에요. 그 성령 내주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얘기했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자, 어떤 증인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지, 우리가 어떤 속에 있다가 빠져나왔는지, 또 사단 권세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을 어떻게 이기는지, 그리고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를 말해주는 증인이에요. 이게 우리한테 삶의 목적이 되고, 우리는 변화가 된 사람들이에요. 변한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라 하죠,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체험을 해야 된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곧 체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왜 강조해야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체험시켰어요. 우리는 요거 가지고도 만족이 안 돼서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자꾸 뭐 하려고 그러죠? 지금 보세요. 홍해 갈라졌다. 왜 갈라졌어요? 가나안 땅, 메시아 오실 땅을 가게 하기 위해서 홍해가 갈라진 거잖아요. 근데 홍해 갈라졌다는 체험만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건 진짜 체험이 아니죠. 여리고 왜 무너졌어요? 가나안 정복하라고 무너뜨린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 가나안 땅 때문에, 메시아 오실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정복하는 게 체험인 거죠. 자, 내가 더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됐는데 사람들이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또 기도하고, 또 능력 받아야 되고, 또 뭔가 거룩해야 되고, 뭔가 선행을 해야 되고,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 진짜 체험은 구원에 관한 체험이다. 구원에 아닌 체험이 왜 필요합니까? 그죠? 홍해 갈라졌어. 지금 또 갈라졌어. 왜? 그게 왜 중요합니까? 왜 필요합니까? 이미 구원 사역은 이루어졌는데 홍해가 또 갈라져서 여리고 간다고 해서 그게 무슨 제대로 된 체험입니까? 그거를 좀 우리가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복음 분명히 들은 분들이 두 번째는 뭐냐면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님이 40일 동안 설명한 이 복음 적용에 대해서 복음을 적용하는데 또 실패를 해요. 복음 듣고 이 기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복음 적용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복음에 대한 감사를 날마다 누릴 때 우리 하나님 나라가 또 계속 임하죠.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신비 종교 율법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주기도문 몇 장, 6장에 있는 건 그거 안 쓸게요. 자, 주기도문의 초점이 뭐죠?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신분과 대상을 말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이 이름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된 적용이에요. 나라임 없이며,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 예수 이름에 임하죠.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진짜 영적 체험의 기도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 땅에서도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흑암이 쫓겨나는 그런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죠. 복음은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상한다. 흑암을 꺾는 게 복음이라 했으면 기도도 흑암이 꺾인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라는 거야. 근데 흑암이 안 꺾이는 기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도인지. 예수 이름에 강조가 안 되는 기도는 흑암이 안 꺾이는 기도예요. 거의 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도 적용하는 체험은 바로 기도다. 또는 말씀, 복음이 체험이고 기도가 체험이고 전도가 체험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 체험, 성령적 체험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체험이에요. 이 체험 외에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체험이 아니에요. 자, 이때부터 우리는 언약 기도가 이제 성립이 되죠. 언약 기도는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에 힘입어 그런 거죠. 다른 데 힘입나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 이름에 힘은 어떻게 나냐? 하나님이 들으세요. 왜냐? 하나님 이름이니까. 하나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두 번째. 십자가 저주 재앙. 이 문제가 끝나니까. 네 번째. 사망 권세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 완전히 깨트려지니까. 그러니까 흑암이 꺾이는 기도. 그랬죠? 근데 그게 예수 이름으로만 꺾여요. 우리가 아무리 힘 준다고 꺾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도.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중요한 단어가 뭐 있죠? 오직이라 그랬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체험이잖아요. 그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는데 어떻게 임해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임하고 전도란 탐날 때 임하죠. 그러면 이 성령은 우리한테 권능을 갖게 하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는 거. 그래서 제가 그 신앙 체험,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1장 8절이 성령 내주도 있죠. 오직 그리스도도 있죠. 성령 내주 있고, 그 다음에 전도 있고. 본문은 이거 하나면 끝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목적 없는 기도. 방향이 없는 기도. 요거는 종교다. 복음이 될수 없어요. 그건 체험이 될수 없어요. 방언 아무리 많이 해도 방향이 없다. 방언은 그건 종교지. 하나님 체험이 아니에요. 또 많은 종교 단체들이 다 방언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게 하나님 주신 방언인지, 그래서 사단이 주는 방언인지 구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주신 방언인지 어떻게 알죠? 복음 선포가 하나님 주신 방언이에요. 복음,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새 방언이에요. 예수 이름이 새 방언이에요. 왜냐하면 하늘의 이름이고 하늘의 일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다 땅의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구분해야 돼요. 자,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전도 체험. 그래서 이게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 그거 있죠.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그러니까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돼요? 그리스도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배워야 되고 전도를 배워야 돼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준비된 응답이죠. 어저께 지난주에 했죠. 준비된 응답. 하나님이 이미 주시기로 작정한 응답. 요 2장의 응답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성령 충만 근원적 축복이라 했죠. 우리의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내주. 요거는 뭐냐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 요게 관련돼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는 어디에 초점이 돼 있냐 성령 충만에 초점이 있어요. 전도는 하나님의 스케줄. 우리가 하루하루 스케줄 있듯이 또 우리 자녀한테 공부 어떻게 하지 스케줄 짜라 막 이렇게 하죠. 그 스케줄 짜면 짜는 대로 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체 스케줄은 뭐냐면 전도예요. 자, 말씀 성취. 왜 시간표와 스케줄이 있냐? 요거는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최고의 목적이기 때문에. 또 제자. 그래서 제자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 갖게 돼 있어요. 또 다섯 번째 현장. 요거는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응답 속에 있단 말은 우리가 하나님 시간표 속에 하나님 스케줄 속에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최고 관심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결론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장의 전도할 사람들에게 대한 응답이에요. 이런 응답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 또 우리가 성령 체험한 하나님 체험한 그 증거를 보면요. 사도행전에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그랬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거 너한테 주는데 뭘 체험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유대인들의 그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간 베드로가 예수 이름 말하지도 말고 부활도 말하지 마라 그랬더니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고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예수 이름 선포해 버렸죠. 5장 41절에도요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합당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건 체험이에요. 합당한 걸로 여길 수 있는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고 하는 그런 체험이 바로 예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8장 12절에도 빌립이 하나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그래. 남녀가 세례를 받았다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게 체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아닌 요 응답이 아닌 다른 응답은 체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체험이 아니라면 그건 체험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하나님이 말해준 대로 체험하는 자. 또 증인들 아벨 볼게요. 양의 피. 양의 피를 가지고 나갔는데 보세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재물을 열납했다 그래요. 열납 이렇게 쓰면 열납납이네. 영어도 못하면서 한국말도 자꾸 까먹어. 자 보세요. 분명히 이게 체험이죠. 양의 피 가지고 갔더니 하나님이 받았다 그러잖아요. 이게 체험이에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 부르심에 요 아브라함 부르심에 설명 잘 해놓은 게 어딨냐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함이다. 부르심에 응하는 것은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그 다음에 전도도 되고 귀신도 다 쫓는다. 이게 체험이에요. 아브라함 체험. 또 언약 체결했죠? 이거 체험했잖아요. 횃불 언약과 할례 언약. 우리가 이 횃불 언약과 할례 언약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리스도는 횃불 언약이에요. 그리고 할례 언약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영적인 할례 얘기하고 육적인 할례 얘기하잖아요. 그 유대인들 육적인 할례 그거 할례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한테는 뭐냐면 또 영안도 열렸죠. 영안이 뭐예요? 우리 아브라함 했죠? 아브라함한테 18장에 창세기 18장에 두 가지 영안에 대해서 얘기했죠. 아들 준다, 그리스도 준다와 뭐였어요? 소돔과 고모라성 세상 멸망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 이거 알고 있잖아요. 그럼 영안 뜬 거예요.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영안을 뜬 자들이에요. 세 번째, 바울이요.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죠. 그랬을 때 주여 니시니까 그랬었죠. 예수를 막 핍박하는 사람들을 다마섹에서 공문을 얻어가지고 쫓아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가까이 왔을 때 이제 바울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빛으로 만나서 바울과 대화를 하잖아요. 그 바울이 그랬어요. 주여 니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가 체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체험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냐 아나니한테도 또 환상 중에 얘기를 해요. 뭐냐 바울을 너한테 보낼 거니까 그를 이제 얘기하라 이죠.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뭘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체험한 거야.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이제 그 어디 어디 있으니까 그 사람을 불러다가 네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눈을 떴어.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는데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 얘기해요. 그게 체험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체험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23장에 바울을 죽이려고 이제 계속 쫓아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공회 앞에 서게 된 거예요, 바울이. 그때 공회 앞에 섰을 때 이제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애들이거든요. 걔네들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말을 꺾으면서 이제 그 실갱이를 벌이는 그런 속에서 공회 앞에 선 바울에게 그날 밤에 그래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라. 그래서 전도 때문에 내가 담대해지는 거 이게 체험 중에 체험이에요. 전도 때문에. 그래서 이 전도자는 정말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두렵지가 않은 거죠. 왜냐? 전도하다 갔다면 할 일 다 한 거니까. 물론 전도하다 하지도 못하고 갔다면 좀 하나님 앞에 죄송할 뿐이지 사실상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이 일에 함께 동참하다 갔다는 것은 사실은 축복인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전도는 체험 중에 체험이다. 또 사도행전 27장에도 있죠. 여기는 이제 풍랑 만난 배드죠. 풍랑. 이제 풍랑도 이건 유라구적 풍랑은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살아날 수가 없는 굉장한 풍랑이란 말이죠. 그때 이제 뭐냐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배 밑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죠. 그랬을 때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거 체험이잖아요. 그죠? 천사 파송돼 가지고 천사가 와서 얘기한 거니까.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할 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선한 모든 자를 다 살려준다는데 진짜 다 살았잖아요. 한 명도 죽은 자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뭐냐 너 때문에 바울 때문에 다 다른 사람이 다 살은 거야. 전도자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사도행전 그 18장에서도 아니야 창세기 18장에서도 소돔과 고모라상 멸망할 때 그래요.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이 걱정할까 봐 롯이 죽는 것을 걱정하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살려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도자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아파하는 사람들은 쉽게 안 데려간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전도자 편이니까 전도자한테 최고 관심이니까 그런 우리 믿음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자꾸 다 축복 기도를 하는 거지 저주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축복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 때문에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우리한테 가진 거예요. 실제 그런 게 체험이에요. 내가 미운 사람이 있다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체험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룰 거를 또 믿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그거 뭐죠? 내가 이 얘기했을 때 뭐가 기억나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 창세기 1장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창조한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 그 전도자가 체험 중에 최고 체험은 바로 그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그 체험이 최고 체험인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이제 우리는 뭐냐?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다. 어떻게 믿어요? 모아 가지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땅끝 전도. 요거 세 가지예요. 우리에게 마지막 바톤 내용, 믿음의 내용은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 1차상전 2장 8절이에요. 그래야 2장의 응답을 받게 되고 쭉 사도행전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영적 체험이에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합니다.